이번 소식은 SNS상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우리 선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중국의 축구 팬들이 혹시 우리가 현장을 직접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리 선수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살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고 나서 우승 세리머니가 부적절했다.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고 소변을 보는 그런 몸짓을 했다라고 해서 중국 팬들이 우리를 무시한 인간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선수단 전체가 사과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조용히 귀국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 분의 축구 해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현, 이남영 축구 해설과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중국 네티즌 반응 잠깐만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 네티즌들이 이 세리머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시청자분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우리 보고 매너 없다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 중국 선수가 한국에서 그랬으면 비아냥되지 않았을까? 발은 땅에 오줌은 변기에 축구만 알고 다른 건 모르나 보네. 우리도 좀 잘해서 한국 트로피 밟아보자. 그러면 세리머니가 어떤 세리머니였는지 사진도 아마 준비가 돼 있겠죠? 그 사진 보고 나서 두 분께 질문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세리머니를 했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바로 저 모습 때문에 저 모습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중국 축구 팬들이 봤는데 우리 장지현 네. 해설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지금 우승 세리머니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 선수들을 도열해 놓고 주장으로서 지금 트로피를 가운데 놓고 발을 밟는 행위. 사실 개인적으로도 보기는 너무 좋지 않죠. 예. 네. 우승 트로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종이로 치면은 상장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받은 상장을 발로 밟는 그런 행위인데 물론 이제 유럽의 일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인 SNS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동작은 있지만 저렇게 선수들을 도열해놓고 가운데에서 마치 좀 자만심에 가득한 그러한 자세로 저렇게 밟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대회의 어떤 권위도 상당히 무너뜨리는 행위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날 결승전에서 중국이 또 0-3으로 졌거든요. 예. 중국을 또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진이면 분명합니다. 예, 이남영 해설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맨십에 좀 어긋난 행동이 아닐까 좀 생각해봤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비난받고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에 대해 질책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 세리머니는 사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여러 대회를 봤지만 사실 저런 세리머니는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승컵은 이렇게 들어올리고 막 좋아서 흔들지 그럼요. 않습니까? 키스를 하고. 예. 네. 그런데 그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았다. 저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 팬들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베이징을 연결을 해서 현재 중국 팬들이 정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 뉴스를 자세히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송욱 특파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일단 이번 세리머니 논란 때문에 우리 선수단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현재 대회에서 우승 자체를 취소했다. 우리가 우승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중국 판다컵 대회 조직위원회는요,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 날이죠. 어제 한국 18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우승컵을 회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승컵에 발을 올린 행위가 대회에 대한 모독이고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대회 조직위는 우승컵을 회수한다고만 발표하고 우승 취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도 알아보니까요, 협회는 그 우리 대표팀이 우승한 것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판다컵은요, 2014년부터 중국축구협회와 중국청두시가 개최하는 청소년축구대회인데요, 중국을 포함해서 4개 나라가 참가해서 경기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이 중국 축구팬들의 분노, 온 중국이 정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축구팬들이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한국에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송호 특파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논란은 우리 선수가 우승컵에 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 있는 사진 기자가 찍은 다음에 SNS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죠. 사실 중국 대표팀의 국제무대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축구를 좋아하는 중국인 팬들은 많습니다. 스포츠 경기 시청률 기준으로 보면 농구에 이어서 축구가 2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다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한국팀을 포함해서 태국과 뉴질랜드에도 지면서 3전 전패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지자 중국 축구 팬들과 네티즌들은요, 한국 대표팀의 비매너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죠, 웨이보나 기사 댓글을 보면요,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한국 선수의 인성을 기억하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대사관 SNS 계정에도요, 한국 축구팀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건 달린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축구의 실력을 자책하면서 이원 치욕을 잊지 말자, 이런 의견도 특히 많은데요. 한 축구팬은 우승컵에 발을 올린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요, 중국 축구협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는 예의를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따끔한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중국의 환구시보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과거로 묻어둡시다, 이런 논평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중국 매체들을 보면은 한국 대표팀의 행동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판다컵 대회 조직위에서는 앞으로 한국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또 관련 선수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피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구시보가요, 오늘 판다컵 사건을 과거로 흘려보내되 반성은 기억하자, 이런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한국 대표팀의 행동의 배경에는 민족주의 정서가 있고 민족주의 표출은 스포츠계에서 금지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국의 이후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요, 아이들 몇 명의 행동을 한국 사회가 중국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의 어른들도 선수들을 훈계하고 잘못을 저지른 선수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또 한중 간의 감정이 스포츠를 통해 자극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 매체로 사드 갈등 때 선봉에 서서 한국을 맹비난했던 신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논평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경을 분석해보면은 현재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군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번 사건이 중국 내 반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송욱 특파원 통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송욱 특파원 수고 많았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지금 자세히 전해줬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그만 자제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최용수 서울FC 감독 이번 상황 어떻게 봤는지 최용수 감독 얘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그 연령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그 대회를 치르고 성과를 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페어플레이, 그리고 피파가 오래전부터 강조하는 리스펙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최용수 감독도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의 유명 선수들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 라커룸에서 우승컵에 발을 올리는. 혹시 이런 사진들을 보고 우리 선수들이 크게 문제의식 없이 저런 행동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이고 우리 지도자나 축구협회, 축구계가 저 선수들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린 선수들, 18살 이하의 선수들의 치기 어린 행동, 네, 실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나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단 이제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뭐 개성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 문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는 성공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반면에 기본적인 윤리나 철학 이런 교육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렇게 선수들처럼 집단으로 모여놓고 예. 교육시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스포츠팀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인성적인 교육, 어떤 직업, 나중에 프로선수가 될 선수들이고 또 직업 윤리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인드들을 좀 철저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예. 생각까지 듭니다. 아까 최용수 감독이 참 좋은 얘기 해줬어요.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피파가 강조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이거를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혹시 그게 부족했던 건 아닌지. 맞습니다. 이 진정한 승자는 어떻게 보면 이 패배한 선수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선수들이 그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약간 좀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외국의 유명 스타들도 저런 한데, 행동을 했는데 하면서. 예. 근데 그게 그 사진을 보고 했지만 그 사진을 해석하는 좀 의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도자들도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지만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스포츠맨십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정확한 이런 정보를 좀 교육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국 유명 선수 네. 사진 보고 따라하고 싶었던 듯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진을 안 보여주는 게 더 맞습니까? 혹시 보면서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예. 근데 예전에 뭐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나 예. 또 세르히오 라모스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발을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들을 그렇죠. 보면서 말이죠. 네. 우리 선수들, 저게 지금 아주 유명한 이브라이모비치죠? 맞습니다. 예. 다 개성들인데 강한 선수들이고요. 예. 네, 이제 저는... 농구 선수 같고요. 네. 예. 저렇게 트로피에 발을 올려놓는다거나 그리고 아이들하고 예. 이제 안고 찍는 예. 사진인데 모드리치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이번 월드컵에서 네. 활약했고 라모스 선수. 네. 아, 저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저런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어린 선수들이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라커룸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장재현 해설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선수들은 공개된 경기장 안에서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차이가 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네. 예. 두 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시간이 좀 남아있고 우리 축구 팬들이 정말 지금 현재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개의 대회가 있죠. 경기가 있죠. U20,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1983년 박종원 감독의 붉은 악마들, 붉은 벌떼들. 네. 그때 이후에 4강 신화 재현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전이 이제 내일 새벽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비겨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비겨도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막 들려오고 그래요. 물론 경우의 수를 많이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아르헨티나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팀인 거 사실입니다. 피파랭킹도 저희보다 한참 높고. 근데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아르헨티나전을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20세 대표로 봤을 때만 상대 전적은 저희가 좀 앞선 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르헨티나를 예. 압도한다고요? 예, 상대 전적으로는 4승 3무 1패로. 와우.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조 1위를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가 전체적으로 출전하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수비수 김현우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넣었는데 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주축은 나이가 또래들보다 어린 이강인 선수인 것 같아요. 주축입니다. 막내 형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 경기 두 경기 지켜보셨는데 경기력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정말 우리나라에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이 나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죠. 네, 그만큼 일단 볼 소유 능력, 테크닉이 워낙 좋은데다가 키야도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또 공간만 생기면 상당히 정확한 킥을 배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아르헨티나전 같은 경우는 역습으로 전환할 때 그 기점이 되는 이강인 선수의 킥이 중요합니다. 패스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많은 어깨에 짐을 안고 네, 경기 임할 것 같습니다. 저 연합뉴스 기사를 봤는데 원래 이제 예전에 월드컵과 비슷한 거죠. 조 2 팀까지 다 올라가고 조 3이 6개 존데 조 3위를 기록한 저 대표팀 가운데 4개 팀이 올라가는데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오전에 봤더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우리가 비겨서 1승 1무가 돼서 승점 4점이 돼도 못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런 확률이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F조인데 지금 2조 상황까지도 봐야 됩니다. 예. 2조는 이제 한시에 하거든요. 예. 네, 그 저 상황까지도 봐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확률적으로는 무승부를 해서 1승 1무 1패가 되면은 한 80-90%는 올라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고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고요. 예. 하지만 지면은 확률이 거의 5% 이하로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루 뒤에는 손흥민 선수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아주 짧게 10초씩만 시간 드릴게요. 예. 손흥민 선수 골 넣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무조건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넣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우리 팬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리머니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장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 클럽 감독 축구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요. 예. 공간이 나왔을 예. 때 손흥민 선수가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것처럼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 사고, 우리 신속 대응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